그렇죠. 현재 이 사립학교법은 고향에게 참 생선 맡기는 격입니다. 감시 기능은 아무것도 없고 치외법권이죠, 말하자면. 예. 자율자율해서. 초가 3관 불태워도 좋으니 빈대는 기어이 잡아야겠다. 이런 5억이로. 독은 깨도 좋으니 기어이 쥐는 잡아버리고 말겠다. 쥐 잡는 건 좋고 빈대 잡은 것은 좋은데 그 뒤에 초가 3관 없어지고 독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그 강도 하나를 잡기 위해서 말이야. 법을 그냥 전체 국민을 강도로 보고 법 제정을 할 거요. 논에 벼가 있는데 피가 몇 폭이 섞여 있으면 잘 자라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뽑아내면은 정상적인 모들은 더잘 자라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노혁진입니다. 김세별입니다. 3월 들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상문고 사태는 결국 600명을 넘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인근 학교로 옮겨가는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학분규가 계속되면서 봇물처럼 터져나온 것이 현행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이번 상문고 사태의 결정적인 불씨가 됐던 비리재단과 그에 연루된 인사들의 재단 복귀를 가능하게 했던 것도 바로 99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입니다. 먼저 상문고 사태를 계기로 사학분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진통을 겪었던 상문고 사태의 발단은 비리로 물러났다 복귀한 재단 측이 새 학기 들어서 당시 재단 비리에 연루됐던 장방원 씨를 교장에 임명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일부 교사들의 반대로 입학식마저 치르지 못한 채 사태는 등교 거부에 집단 자퇴라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상문고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던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은 재단 측에 대해서 장방원 교장의 임명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장방은 교장을 퇴출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질 미달의 사람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까? 그 학계에 를 너무 잘 알고 화합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학교 아니. 임명한 겁니다. 사학 분규의 대명사처럼 돼버린 상문고 사태의 시발점은 지난 94년 3월에 있었던 몇몇 교사들의 양심 선언입니다. 31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34점 이상이 되면 수가 나오는데 조금 잘 봐주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로 알고 35점을 줬습니다. 이제 우가 나왔어요. 우가 나왔는데 장방은이라고 하는 교감이 오더니 이거 이사들인데 이렇게 지금 되냐고 해서 아 이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하냐. 자기가 그 이렇게 위에다 엑스큐를 하고 옆에다 수를 썼어요. 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당시 상춘식 교장의 지시에 따라 찬조금을 걷고 성적 조작을 해줬다는 것인데 상춘식 교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추석이나 때면은 무슨 떡값을 받았는데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이 지는 그런 건뭐 전혀 없는 거니까요. 아니, 적은 액수라도 밝혀진 것은 적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런 건 시정 아니니까요. 조치라는 건 특정 학생의 성적을 좀 높여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 그런 적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거 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 그럼 저기 지인은 말이죠. 여기 강남이기 때문에 말이죠. 학생 1점만 그게 문제가 생겨도 뭐 학교가 전입하기 어려워요. 찬 조금 거둔 적이 지쳤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거둔 적이 예, 없다. 그동안 아주 지쳤습니다. 찬 그러나 큰소리 치던 이들은 바로 이튿날 20억 원대에 달하는 공금 횡령과 성적 조작 혐의로 검찰에 구속,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새로 임명된 장방원 씨가 바로 이때 함께 구속된 당시의 교감입니다. 이 사건으로 재단이 퇴진한 후 상문고는 그동안 관선 이사가 파견돼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런대로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99년 8월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또 다른 불씨를 몰고 왔습니다. 당시 전교조 등 관련 단체들은 개정 법률안이 비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며 반대했습니다. 교육위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거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제는 비리 등에 연루돼 해임되거나 승인이 취소된 임원도 2년만 경과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게 하고, 문제재단에 파견된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특히 법 개정 당시 취임 중인 임시이사의 임기를 99년 12월까지로 못 박음으로써 비리로 물러난 재단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발판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이미 쫓겨난 그 부패 재단들이 어떻게든지 빨리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주인 행세를 해야 되는데, 이걸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임시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다라는 법을 끼워놓은 거죠. 더더군다나 99년 말 임시이사의 모든 그동안에 임시이사로 파견된 모든 비리학교에서 12월 말에 임시이사의 임기를 모두 마감한다라는 식의 법을 부칙으로 끼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문고 사태라든지 그 이후에 외대라든지 덕성여대의 사건들이 전부 다 그 법에 의해서 임시이사가 다 마감되면서 비리재단들이 대거 복귀하는 그런 엄청난 상태가 벌어진 거죠. 94년에 물러났던 상문고 재단의 이우자 씨 등이 복귀를 시도한 것도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99년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 재단이 복귀하게 되자 상문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재단 복귀를 반대하며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결국 관할 교육청이 다시 임원 승인을 취소했으나 이우자 씨 등 재단 측이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사립학교법으로는 비리 재단의 복귀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번에 임시이사 조치를 취하면서 신입생 재배정을 처음에 강행하려고 했으면서 또 학생 비배정 학교, 소위 이야기했던 특수지를 지정하려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 논리는 작년에 우리가 임시이사를 파견해가지고 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조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임시이사 내보내면 거기가 저희들이 폐소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사학재단 이사회의 경우 3분의 1까지 친족 구성을 허용하고 있어서 상문고 재단은 현재 상춘식 씨의 부인인 이우자 씨, 누나, 그리고 친구들, 이우자 씨의 주치의 등 철저하게 재단 측 측근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단 측의 전횡은 얼마든지 가능한 셈입니다. 이사회 구성 문제는 얼마 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사 한번 봅시다. 상진숙 이사, 상춘식 누나죠? 네. 최정수 이사, 상춘식 씨 군대 상관이었죠? 김철규, 박용선 의사, 상춘식 친구죠? 정남식 이사, 이우자 씨 주치의죠? 어떻게 이사 여섯 명이 부인, 친구, 주치, 군대 상관, 이러고도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개인 회사예요, 이게? 그러면 생판 모르는 사람 갖다 이사 놓습니까? 그래서 이우자 씨! 이번에 해가지고요, 일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사실 지난 99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앞두고 당시의 교육부는 상당히 혁신적인 안을 제출했습니다. 사학재단의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서 재단의 전횡을 막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개정안의 이런 내용들은 실종됐습니다. 아주대 총장 출신인 김덕중 씨가 새로 교육부 장관을 취임하면서 교육부의 자세가 소극적으로 변한 데다가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노골적으로 사학재단을 옹호하고 나서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립학교를 만드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들어서 사립학교를 만들 때 자기가 핸들링하는 멋이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사립학교 만들어 놓고 국가에다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할 바에야 뭐 때문에 사립학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사학이 우리나라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근본적인 이유를 저는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많은 사학을 한 분들 만나보면은 뭐 학교에서 무슨 재미가 있느냐, 신이 안 난다. 사람이 보게도 있는 돈, 자기 자산을 털어열 때 신이 나야 됩니다. 물론 의원들 중에는 교육부 안대로 공익이사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다수 의원들이 반대에 부딪혀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이익을 남기기 위한 주식회사에서
왜 사회이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식회사 투명성을 확보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이사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주식회사에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사학에서야, 학교에서야 투명성 100번 강조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에서도 반드시 공익이사제를 둬야 합니다. 왜 사학에서 공익이사 두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지난 99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개정 당시부터 교육계 안팎에서 개정 전보다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개정안이 가결된 배후에는 사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거나 직간접적으로 재단과 연결된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접 사립학교법을 다뤘던 국회 교육위원회 안에도 재단과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된 의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 총선시민연대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낙천낙선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중에는 99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주도한 7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김덕중 당시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 6명이었습니다.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도마에 오른 함종환 의원은 상지대학 교수 출신. 김일주 의원은 모 4년제 대학의 감사와 이사를 역임한 경력이 있었고 김헌암 의원은 68년부터 93년까지 모 사학재단의 이사장을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헌암 의원의 경우엔 특히 개정 당시부터 공익이사 도입을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정부에서 잘못이지 재단의 잘못은 하나도 아닙니다. 감독, 감시사 이걸 귀하해서 왜 고려대학에다가 3분제를 이사를 줘야 되느냐. 교육부가 정신 바짝 차리면 다 돌아가는 건데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이건 사학이 나쁘다고 하니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 교육이 계획인 게 아니라 악법을 맺는 게요. 이대로 하다 나라가 망한다고 말이에요. 16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김원암 씨는 아직도 그의 소신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학교가 잘하는데 그 학교에다가도 3분제를 한다면 부당하다. 예를 들어 말한다. 유아대학. 나는 공립학부를 더 잘한다고 봅니다. 고려대학, 난 공립학부를 더 잘한다고 봅니다. 연희대학이 잘. 왜 이화대학, 고려대학, 연희대학에다가 무조건 하고 사회재단 이사를 3분제를 열느냐. 이렇게 99년 개정 당시 교육위원회에는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사학의 입장을 옹호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또 한 사람은 당시 위원장이었던 함종환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함종환 교육위원장이 사회를 보고 있었는데요. 함종환 국회의원 교육위원장이 개정안을 읽어 내려가고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의사봉을 두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민주당의 서른 의원이 합의가 안 됐다. 지금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교육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것으로 선포를 했고 그때 막 소란스러웠어요. 통과시킬 상황이. 소란스러워가지고 내가 안 된다고 막 이 법안 통과시키면 안 된다. 하루만 더 연장시켜달라. 하루만 더 해서 더 논의를 좀 더 하자. 막 씌워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위원장이 방망이 막 치는 거예요.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인데 함종환 전 의원은 여야 합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안에서 분명히 반대하는 의견도 내놓으시고 개진하고 서로 티격태격 큰 소리도 오가고 하셨어요. 하셨지만 결론은 그렇게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요. 다투다가 나중에 결론 내준 부부싸움 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엔 또 그렇게 합의하고 웃고 나오고 그러듯이 그것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의가 된 거고. 또 그는 당시 재임 중인 임시이사들은 99년 12월 말에 물러나야 한다는 문제의 규정을 합의 없이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당시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됐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방에서 예. 그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들어갔냐.
그랬더니 한나라당 쪽에서는 귀당 소속 의원이 그 제안을 해서 들어간 거다. 예. 또 한쪽에 들어오면 그 위원장이 독단을 집어넣은 거다. 예. 그 양론이 있었다고요. 당시 사학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회의원들의 교육이 배정 문제는 국회 안팎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당사자들의 반발도 컸습니다. 교육위원회 21명 가운데 있을지 교육한 사람 3사람은 없대. 그런데 왜 교육위원만 그 교육 송사한 사람이 안 되고 다른 데는 지금도 보사부에 보면 우수하고 역사적으로 막 있고 법사위에 가게 되면 전부 변호사들은 모아 있고 통일부에는 통일에 관계 있는 사람들 국방부에는 국방 관계 있는 왜 교육부만 그게 안 되느냐는 그게 이상을. 당시 참교육 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들은 사학재단과 관련된 의원들의 교육위원 선임은 부당하다며 헌법 소원을 내기도 했습니다. 사학재단 이사장이었던 정의경 의원은 이런 여론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모든 위원회가 다 그런 것이 그 전문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삐까닥 잘못하면 그런 못된 압력을 그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럼 그 인간이지. 제도가 아니지 않소. 난 그때 그랬더니 그 이전 중론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다시 이전 저기 통일위원회로 가라서는 안 갔잖아요. 안 갔어요. 석 달을 안 가서는 보름 동안을 안 갔어요. 그래서 내 명패는 그 저기 뭐야 통일외교위원회에 가 있었고 난 안 나갔고 난 교육위원회가 갔다 나라 그래 내 거. 그러나 내가 스스로 내가 물러났어요. 정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던 모 전문대는 일부 사학들과 마찬가지로 족별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희경 씨 남편이 설립자고 정희경 씨는 이사장이고 딸은 학장이고 또 사위는 뭐 사위도 나중에 이사가 됐고 또 아들은 나중에 이사장이 됐고 또 설립자의 처남은 또 이사가 했고 또 설립자의 처남 한 사람은 매점 경영을 하고 이런 완전 족벌 경영이죠. 현재 재단 이사장은 아들이 정희경 씨와 사위가 이사, 딸은 학장 겸 이사, 심지어 매점 경영에까지 친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족벌은 무슨 족벌이야. 학교를 갖다가 우리 남편이 돈을 대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그걸 갖다가 제대로 기르도록 책임 안 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식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라납니까? 사립학교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무책임하게 짓밟질들 마라. 나는 지금도 우리 며느리가 강사를 할 수 없으니까 안 하지. 지금 애기 낳고 다 놀고 저기 논 게 애기 기르느라고 안 하지. 난 걔 다시 일할 수 있으면 다시 일 시킬 거예요. 뭐 잘못됐어요? 99년 개정을 앞두고 당시 정 의원은 몇몇 의원들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사학과 관련된 의원들의 입김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밑에 학생이나 학부모나 교사의 입장, 교수의 입장, 직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정치 자금이 없고 또 그런 그 정치권에다가 로비를 할 수 있는 또 권력이나 돈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교육의 대중 주체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에 없고 대개 이제 권력이나 금력과 가까운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서 자신들이 교육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데 입장이 전부 재단의 입장이나 또는 그런 그 관료의 입장. 사학재단하고 교육 우리 의원들하고 연계될 게 뭐가 있겠소. 의원들이 재단하고 그 밀착이 됐다고 그러면 그 의원 견뎌내겠소. 전혀 아픔을 겪으면서도 밀착됐다고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매도하고 떨구는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많은 아픔을 겪는데 글쎄 나는 그 사학하고 그렇게 또 사학이라는 데가 그렇게 여유로운 데도 아니지 않소. 또 그분들이 그렇게 손이 큰 손들도 아니지 않소. 물론 취재 중에 만난 국회의원들 중에 사학재단과의 연계를 인정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년과 99년 사립학교법 개정에는 관련 의원들의 입김과 함께 막대한 인맥과 자금을 동원한 사학재단들의 로비가 큰 힘을 발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90년 4월 발견된 한 문건은 이런 로비서를 확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학 법인 연합회가 각 재단에 보낸 문건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앞두고 여야 주요 당직자와 당시 문공위 위원별로 교섭 담당까지 정한 사실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 문건은 당시 등록금 인상과 재단 전입금 문제로 농성을 하던 중앙대 학생들이 본관을 기습 점거하면서 상임이사실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300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본관으로 몰려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5시 반경이었으니까 교직원들은 다 퇴근한 상태였었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이제 교직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통보받았다면 뭐 관리를 하고 보관을 했었을 텐데 그런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문서들이 방치된 거죠. 풍문으로만 나돌던 사학재단의 로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이 문건은 중앙대 학보가 일면 톱기사로 다루면서 외부로 알려져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자 대학법인연합회 측에서는 이런 보도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며 대대적인 반박 광고를 실었으나 웬일인지 중앙대 학보사 측에는 어떤 연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교수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약 7천 명에 이르는 교수들이 사립학교법을 포함하는 교육관계법에 개정 청원을 했는데요. 90년 3월에는 우리가 청원했던 건 전혀 반대로 개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를 우리도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중앙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의해서 이 과정이 치열한 사립학교 재단의 로비에 의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지난 90년 사립학교법 개정을 앞두고 교육계 안팎의 저항이 거셌지만 국회는 재단의 독점적 인사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시 문공위 소속 의원들조차도 내외의 입김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그 법을 통과시킬 때 그 이제 사학을 운영하는 의원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그 반을 자기들을 달라고 그 이제 말하자면은 이사의 숫자를 더 늘려달라고 그러는 거 가지고 싸움 하다가 이제 무슨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는 사학 재단 쪽의 조직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예를 들면 전교조가 같은 조직이 합법 조직이 아니었고, 뭐 그래서 사실 반대하는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조직화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지난번에 몇 번의 사립학교법이 지나치게 하든 재단 쪽에 이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대의 요구를 거슬리는 개정이었다. 문제는 이렇게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사학 분규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97년부터 줄곧 진통을 겪고 있는 덕성여대 사태의 발단도 알고 보면 독점적 권한을 갖게 된 이사장의 인사 전횡과 학사 간여에 있었습니다. 권력을 남한테 줄 수가 없죠. 또 원래 인사권이 그분이 요구한 것은 인사권인데 인사권은 재단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97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90년에 복직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7년 만에 그 보복을 당해서 사학과 한상공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됐습니다. 부당하게 된 거죠. 연구 강의 실적이 뛰어났는데도. 그리고 나서 교육부 감사가 들어왔고요. 거기서 140여 건의 이사장의 부당한 학사 행정 간섭이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교육부 감사로 97년 박원국 이사장이 해임됐지만 이후에도 재단은 그의 영향권 하에 있는 측근들로만 운영되어 왔고 지난해 6월 1일에 이사들의 공석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올 1월 교육부의 그에 대한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는 이사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비리가 적발돼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결국 제일 무거운 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그런 규정까지 다 있으니까 이런 규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우리는 또 이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한계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에 교육부가 하나의 대부분은 피고로서 법원에서 판단에 따라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박원국 이사장의 복귀는 곧 학내 분규로 이어졌고. 지난 2월엔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 2시간 전 대치를 하다가 갑자기 교수들이랑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밀치면서 우산으로 때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원 이사장 둘러싸고 행정통 안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우산에 맞고 뭐 손으로 맞고 그래서 안경테가 부러지거나 뭐 갈비뼈를 그 계단 난간에 부딪힌다거나 이런 우산으로 머리 맞는다거나 이런 학생들이 발생을 했었고 거기다 개강 이틀 전에 5명의 교수를 재임용해서 탈락시키는 등 전권을 휘둘렀다는 이유로 교수들까지도 그의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신임 교수는 모두가 평균 이상의 그 강의 그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연구 실적이 모두가 우수한 상태입니다. 이 세 분을 재임용해서 탈락시킨 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어떤 합당한 근거가 없고 유일한 그 근거라는 것이 바로 비리 재단 내가 비민주적인 이 재단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수 협회에 가입했다는 것이 유일한 그 이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수 협회 측의 주장은 보복성 인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재단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박원국 이사장을 만났으나 그는 정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박 이사장은 재임용 탈락자 중 일부는 수습 사원이나 다름없는 시고 교수로서 상대 평가 결과 평점이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어 재임용을 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단 측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일부 교수의 경우 평가 성적이 우수했으나 단지 총장 경고를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고장의 내용도 학내 질서 문란, 부하 내동 등으로 애매해 경고를 받게 된 배경을 직접 해당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일단 추정하기로는 교수협의회에 소속돼서 활동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이유고 그중에서도 총장의 경고인데요. 작년 10월 10일 덕성여대 최초 설립자인 차민희서 여사 초상화 봉정식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총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설립자하고 지금 덕성학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있어서 어떤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작년 10월 학생들과 교수들이 설립자인 차민희서 여사의 초상화를 봉정함으로써 알려진 것과는 달리 덕성학원이 박원국 씨 어머니가 설립한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 시절 넘겨받은 사실이 알려져 재단 측이 달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박원국 이사장은 이에 대한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물음에 교수의 평가 기준은 포괄적이고 상식적인 것이며 임면권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재단 측의 갑작스런 조치로 가장 피해를 보게 된 것은 학생들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해당 교수의 과목을 수강해도 학점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재임용에서 탈락된 중어중문학과 교수의 강의. 학점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재단 측의 부당함에 맞서서 수업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 너무 좀 기가 막혔던 것이요. 그 중문과 전공 강독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문법하고 이제 발음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수업인데 그런 전공 과목을 아무런 대비 없이 학생들한테 이 교수가 학교 쪽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자를 거니까 너네들은 듣지 말아라. 아무런 예비 대책 없이 그냥 듣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수업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 측의 전횡으로 현재 덕성여대는 학사 일정마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박원국 이사장이 재취임하기 직전인 작년 말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거액의 후원 회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상문고 사태로 온 나라가 들끓던 지난주 덕성여대 교수협 홈페이지에는 익명의 제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박원국 씨가 지난해 모 정당에 5천만 원, 교육위 소속 의원 2명에게 각각 1천만 원씩의 후원금을 건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건에는 이를 증명하는 손으로 쓴 격리 장부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90년 발견된 문건에서도 박 이사장은 당시 문공위원장의 교섭을 전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정당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그거는 그분한테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개인 자격으로는 뭐 낼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 이게 이제 뭐 사립학교 법인은 단체로다가
군에 기부할 수 없는 자로 이제 규정을 해놨으니까. 근데 개인 자격으로는 낼 수는 있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은데. 금액이 5천만 원이 맞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가서 확인을 하고 해야지. 우리가 정당 측에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는데 돈은 99년에 약정했던 것을 작년 1월에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중앙당 같은 후원회를 한다 그러면은 당장 뭐 돈을 내고 싶어도 뭐 한도에 걸린다든가 99년도 한도가 뭐 개인이면 1억이 다 뭐 민주당에 다 했다든가 아니면 그 1억이라는 부분은 어느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본인이 혼자 낼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10명한테 1000만 원씩 했으면은 다른 11번째 사람들이나 중앙당에는 못 내거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내가 99년대 후원이 다 찼다, 1억을 다 냈다, 그런 경우나 아니면 뭐 내가 후원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돈은 없고 뭐 그러면은 몇 년에쯤 내겠다 이런 경우에 약정하죠. 후원 회비로 각각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원 측에도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교육위 소속의 한 의원 측, 박원국 씨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예.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 예. 전화를 받았는데 보통 그 후원에 후원을 하고 싶다, 뭐 또 후원의 해임으로는 가입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제가 그걸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후원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나셔가지고, 예, 예. 그 이표원서를 저희한테 보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그걸 받고 났는데, 그 저희 후원의 통장으로 받았고, 예, 예. 또 그걸 저희가 받기에는 부담가는 그런 상태이고 하니까,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아, 돌려줬다고요.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일 장부상에 돈이 나간 기록은 있지만 작년 연말까지 입금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다시 반납이 되면 장부상 수입을 잡아야 돼요. 수입 잡으면 수입조리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저희 통장에 입금시켜갖고 또 이제 종료장부에 기입을 하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의원 측에서는 9월 15일에 통장으로 받은 것을 10월에 다시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보좌관은 취재팀에게 호텔에서 의원이 박 이사장을 직접 만나 돈을 돌려주고 받은 것이라며 영수증을 제시했습니다.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준 것으로 되어 있는 또 다른 의원. 이들은 정치자금법상 밝힐 수 없다며 사실 확인을 거절했습니다. 예, 예. 지금 뭐 후원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그렇게 받았는가는, 예, 예. 저희로서는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받은 건 받았다 안 받았다조차도 말할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밝힙니까? 직접 재단 측에 사실 확인을 해보았는데 개인 자격으로 돈을 낸 건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5천만 원, 뭐 1천만 원, 이 얘기하셨는데? 그거 지급된 게 사실인가요? 글쎄, 제가 볼 때는 그 사실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드리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이다 하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된 거겠죠. 그런데 교육위 소속 의원들 중에는 덕성여대 관계자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작년에 덕성여대 쪽에서 그 후원금 받으셨죠? 네. 예. 그 액수가 어떻게 되는지요? 100만 원이요. 제가 기억하기에 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본회의 그러니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국정감사 다 끝나고 난 뒤였고요. 예. 그래서 그 도서관에서 제가 후원을 했어요. 예. 근데 그 후원의 함 있잖아요. 예. 함으로 그 후원금이 들어온 거죠. 그 회계 책임자는 광주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덕성여대가 부교 사항이 이런 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냥 그 다른 후원금이랑 똑같이 예.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관위 신고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통장 입금하고. 다른 의원에게는 박 이사장의 조카이자 당시 재단 이사였던 박진 씨 명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달은 누가 하셨나요? 거기 재단 관계자가 사무국에서 와서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게 돈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출처는 확인하지 못해서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예. 예를 들어 그게 법인 관계 돈이라면 좀 문제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가져온 사람한테 확인을 했는데, 예. 순수한 개인적인 후원의 마음이 사는 거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500만 원 너무 크다고 생각해 돌려 보냈는데 그럼
해서 영수증 처리를 해줬습니다. 예. 두 번째 가져온 걸 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성격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문제는 이 후원금 다섯 건이 모두 작년 덕성여대 국정감사를 전후해 해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덕성여대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분규의 책임을 재단보다는 교수들에게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 덕성여대 사태를 볼 것 같으면요. 교수들이 우선 두 패로 갈라져 있군요. 그렇죠? 교수들이 응? 지금 패싸움하는 거죠. 실제로 국정감사나 법안 심사를 앞둔 교육위 의원들에 대한 사학재단을 로비 시도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두개 사학 중에 저희가 맡은 학교가 있는데 예. 그 학교 측에서 저희하고 접촉을 했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일체 사전하고 찾아뵙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학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어쨌든 의원들을 하고의 어떤 관계를 설정해 놓는 것이 나중에 그 사학 부분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은 데가 이제 원래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어차피 돈 있는 사람들이야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를 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상문고와 덕성여대 그리고 전국적으로 사학 분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는 사립학교법 개정입니다. 한쪽에서는 공익이사제 등을 도입해서 재단의 전횡을 막아야 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조치는 사학재단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하며 개정을 둘러싼 공방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민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 공청회를 열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정 논의에 불을 당겼습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개정안은 재단의 전횡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교원 임명권을 재단 이사회로부터 학교장에게 넘기고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단 이사회, 학교장, 그리고 교수회나 교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교원을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리, 부패나 비리로 인해서 물러났던 이사가 돌아오는 것을 대단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안은 최고위원들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지적을 해 현재 당내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월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20여 명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별도로 내놓았습니다. 주요 골자는 재단 이사의 2분의 1을 공익이사로 구성하고 이사 중 친족 비율을 5분의 1로 제한하며 비리 임원 복귀 금지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민주당 안보다도 훨씬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학법인 연합회를 중심으로 사학재단 측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런 조항은 사유재산을 인정한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때로는 수천억을 내서 학교를 결국 설립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은 냈으니까 이제 물러나고 권리는 전부 다 이건 저쪽 구성원한테 주어라. 구성원들이 뭐냐면 이게 사원도 아니라 회원도 아니라 권한은 아니고 사단법인 회원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줘라 그런다 한다면은 우선 그러면 그 돈은 모아놓은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은 응? 자기 멋대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게. 그러면 이 몇 천만 원 몇 억도 아니고 수십억 수백억을 내서 낼 때는 너한테 이만한 권한을 줄 터이니 이 권한 가지고 네 이상을 실현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재단법인입니다. 그게 설립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도록 승인을 해주어서 돈은 딱 챙겨놓고는 운영은 사단법인식으로 하라. 마치 이것은 뭐가 되냐면은 그 학교법인의 사적 소유권을 사적 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몰수를 하겠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예요. 사회재산화 사회기구화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나 사학재단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은 이와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의 40%를, 대학 교육의 86%를 사학이 담당하고 있고 학교 운영비 중 재단 부담액이 중고등학교의 경우 2%, 대학교의 경우 6% 정도에 불과해 사실상의 공적 기관이므로 당연히 그 운영과 관련해 공적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리를 없애는 장치로서 감사제도,
감사 제도를 확보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은 감사를 외부에서 감사를 못 데려오게 돼 있는데 이들이 지금 법 개정을 하려고 한 부분은 초중동에서는 학운위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번 정해서 이사진에 들어오게끔 감사를 외부 감사를 들어오게 하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수협의회에서 감사를 넣도록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개정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은 일부 문제 있는 사학들 때문에 전체를 규제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강도 하나를 잡기 위해서 말이야 법을 전체 국민을 강도로 보고 법 제정을 할 거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케이스 아니야? 지금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법을 만들어야 그런 게 되겠어요? 나머지가 다 이건 완전히 폭거야 내가 볼 때는 지금 원조 규제하는 사람이 일부인데 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고요. 논에 벼가 있는데 피가 몇 폭이 섞여 있으면 잘 자라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뽑아내면은 정상적인 모들은 더 잘 자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몇몇 비리 사학 때문에 건전하게 대학을 또는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학재단마저 지금 현재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부패하지 않은 사학이라고 하면은 법을 어떻게 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간에 그게 그 법에 걸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법을 어떻게 만드는지 자기가 공명하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일을 해나가면은 건학이념에 따라서 진짜 유경의지를 가지고 해나간다면은 법이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그 법이 무슨 큰 굴레가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분규사학 대표자 모임에서는 알려진 사학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4년제보다는 전문대 재단의 횡포가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뭐 공개 석상에서 당신 뭐야? 모 교수, 당신 학생 몇 명 모집했어? 우리 학생들이요, 저희 교수들한테 대해서 학생 모집 보험 세일즈맨이다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지방 이 이름 없는 대학에 이 학생 모집이 어렵고 이러니까 저희가 반 할당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교 없이 일주일에 25시간 이상씩 수업하는 그리고 노예와 같이 수업하고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마당에 나가서 풀 뽑고 돌 날르고 하는 것이 우리 전문대학 교수들입니다. 호화 분묘로 무리를 빚었던 모 전문대 재단. 이들은 지난 96년 설립자인 이모 씨가 사망하자 학교와 그가 회장으로 있던 회사가 장례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부음 광고비를 비롯해 당시 장례 비용은 무려 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출연한 자가 생계가 곤란할 때에는 생계비, 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모 씨 일가는 누가 봐도 여기엔 해당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사장 혼자서 10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또 그 이사장의 아들도 또 100평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는 감사조차 받지 않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립대학은 3년에 한 번씩 교육부 감사가 있습니다만 이 사학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휘법권입니다. 쟤는 뭐 감사가 없습니다. 학교에 분쟁이 나서 그냥 뭐 아주 시끄러워야 그때 교육부가 이제 감사로 나가는데 감사가 10년씩 뭐 5년씩 이래 되던 거를 감사로 해서 뭘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에서는 적어도 부정을 하려면 뭐 영업이다 생산이다 관리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 협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사학재단에 제가 가보니까 그냥 한두 사람만 짜면 뭐 오만일 다 장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엔 일부 대학 사태에서 보듯이 사학이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세워지거나 자손들에게 편법 상속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는 경우까지 있다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그 80, 90년대 말에 학교가 우후죽순처럼 대학이 막 생겼지 않습니까? 그 생긴 이유가 뭡니까? 사립학교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가 특별히 이제 대학이 소수인 상황에서 그 대학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학을 통해서 얼마만큼 자손 대대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 마련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대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러나 사학재단 측에서는 대부분의 사학이 적자인 데다가 요즘 들어서는 사회적인 명예조차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학 설립 자체를 후회하는 이들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중고등학교 경우에요. 만약에 이 안게이트로 아마 조사를 하면 후회하는 사람이 95%입니다. 왜 내가 이 돈을 때로는 자식 교육을 시킬 돈까지도 몽땅 갖다가 학교에 미쳐가지고 갖다 다 넣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하나 땅 사서 학교 세우니까 주변에서 다 박수 치고 그냥 와서 그냥 그 학생들이 운동장에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은 창가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흐뭇하고 그러니까 아, 저거 팔아서 또 뭐 해야지 다 짓다 보니까 자기 자식 교육시킬 돈까지 다 써버리고 만 그런 설립자가 또 많습니다. 다들 지금 눈물 흘리고 있어요. 뭘 우리가 잘못했기에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국가사회에서 우리를 버리고 이렇게 매도하고. 이런 치열한 공방 속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당에서 제3정조위하고 지금 교육위원님들하고 지금 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박혜수 입장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데서는 의견을 일치를 했지만은 그동안 나왔던 그 법안에 대해서는 비리 부정이나 방지 쪽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다른 어떤 그 학교 경영에 관한 문제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혹시 비리 문제를 방지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은 다른 문제를 야기를 시킬지 모른다 하는 그런 데서 일단은 그 법안에 대해서 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또 그분들이 제출한 법안의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일부 조항이 아까 교직원 임명권을 준다라든가 그런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래서 좀 더 이게 합리적으로 개정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죠. 무조건 반대한다는 건 아닙니다. 네. 처음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내놓았던 민주당도 다소 조정된 안을 상정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각 당의 당론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4월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들은 이번에도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사학재단의 로비에 발목이 잡혀 사립학교법 개정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위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아무런 사심 없이 사학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국가 교육재정이 부족한 현실에서 독지가들이 세운 사학이 우리 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해온 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학의 문제를 염려하는 것은 중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6%가 사립학교인 만큼 전체 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는 몫이 대단히 크고 따라서 사학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PD수첩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